좋다. 낙석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림청에서 한번 낙석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 많이 떨어졌다. 돌이 많이 굴러 떨어졌어. 이분들은 여기에 또 이제 정상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되나 본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나무들도 조금씩 종류가 틀리잖아요. 차량이 조금씩 다림표가 나는 거 보니까 연결이 돼 있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번 작년 태풍 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구나. 비가
많이 안 왔던 모양인데 이곳은. 이곳은 암맥해도 지금까지 노르무이센이 임도를 소개했던 곳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안동시 쪽에 지금 임동 왼쪽에 지금 행정구역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태풍 때 별로 큰 피해가 없었나 봅니다. 임도가 아주 깨끗한데요. 낙석 떨어진 것 외에는 아주 임도가 상태가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햇살은 아주 따뜻한데요. 지금 현재 바깥 기온이 10도네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지금 노르무이센이 있는데요. 하나도 춥지가 않네요. 아이고, 새가 여기, 조그마한 새가 도로에 그냥 길이 연결이 돼 있나 보네. 저 밑으로 다행히 길이 연결이 돼 있나 봅니다. 이곳에는 뭐 공사 중에 있나요?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가 유실이 됐었네요. 여기도 유실이 됐었는데 임시로 이렇게 복구를 해 놓았네요. 야. 여기 보니까는 길이 이 부분부터 다시 연결이 됐네요. 여기가 좀 연결이 안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연결을 했네요. 지금 지도상에는 여기까지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깨끗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임도가 개설된 지가 올해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잔디가 심어 놓은 게 아직까지 안착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요. 저 밑에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요.
아주 요즘 임도는 아주 잘 만드네요. 구멍들 공복 난 데는 나무 심었나 보다. 그런 모양이지. 요 조그마한 나무도 능쿨 그거 있네. 아, 무너지지 말라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영등산 임도는 올 봄에 여러분들이 승용차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임도인데요. 꼭 사륜차가 아니라도 승용차도 조심조심해서 이곳을 여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오늘 노르무이센 좋은 구경하고 지금 내려가는데요. 이곳이 연결이 안 됐나 걱정을 했었는데 연결이 다 돼서 다행이네요. 아, 이곳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